추석날 제사나 상차림 이런 부분들이 그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사는 가정 형편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법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사회생활에 바쁜 일이 접혀져서 참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석이 못하는 사람이 마음으로도 동참이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제사를 어떻게 잘 지내는 걸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를 이 사람이 물었으니까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준 거예요. 추석에는 앞으로 후천시대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원칙입니다.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설에는 뭐 해요? 차례를 올린다 그러죠. 추석에는 우리가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다른 것이 선천시대는 우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라고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질량이 약해갖고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천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성장이 끝났다. 성장기가 끝났다. 이 말이죠. 성장을 할 때하고 성장기가 끝났을 때가 우리가 이 사회 법도가 달라지는 것인데 아직 못 잡았다. 누가 어떻게 못했든 했든 간에 못 잡았다. 그럼 우리가 성장기가 끝난 걸로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조상한테 매달리는 제사를 떠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장기에는 조상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잘한 겁니다. 조상들의 은덕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시절이었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못했다라는 게 제사를 잘못 지내는 것이다. 지내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성장기에는 조상한테도 우리가 잘 해갖고 그 언덕도 받아갖고 우리가 성장을 잘 하고 어떤 일들이 안 생기도록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어야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후천시대가 와가지고 홍의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홍의 인간들이 이제 성장을 다 했을 때 요때 어떤 시대냐?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홍의 인간들이 세상에 출현을 하고 나면 이제는 조상들한테 언덕을 지금 받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펼쳐나가야 될 때다. 조상한테 아직까지 지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상을 내빌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조상을 이끌어줘야 된다. 조상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신들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게 홍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떠나놓고 이걸 잘 잡수고 가서 이거는 지식인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기에는 조상들도 어른이라고 우리가 잘 잡수고 가시고 우리 집안의 기운도 좀 잘 보살피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집안의 기운을 잘 보살피 주십시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안의 기운은 우리가 보살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오늘날에 최고의 지식인이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런 시대지 조상한테 신들한테 우리 가정을 맡기고 보살피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석의 제사는 앞으로 없어져야 돼. 추석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조금 이래 정리를 이때까지 해오고 왔더라면 지금쯤은 그렇게 되고 있을 텐데 아직 손을 놓고 있어나니까 습관이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오던 습관을 가지고 이걸 못 놓고 있다 이 말이죠. 추석에는 우리가 한과이라 해가지고 한과이라 그랬죠. 한과이 추석이죠. 그러면 오곡 무슨 뭐 곡식이 무르익고 우리가
그 우리의 농번기 사회가 돌아갈 때 이럴 때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 농사를 첫 과일을 따고 첫 이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조상한테 언덕도 올리고 뭐 요렇게 했던 시절이 추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골스러울 때가 아닌 거죠. 도시스러울 땐 거죠. 이제 시골이 주도하는 이 사회가 아니고 도시가 주도하는 사회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오곡백과 이거는 그냥 이 사회입니다. 사회고 우리는 지식인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추었고 우리가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삼삼오오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추석이 되면 만나가지고 우리가 뭔가 떨어져가지고 각자의 자기 소질을 갖추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만날 때가 됐다. 만날 때가 됐으면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을 만나야 되냐? 사회에서 어떠한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 그것도 시골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서 또 모이는 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꼭 시골에 집에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지인들도 있고 만나야 될 집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촌으로 가야 되고 어떤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 만나기 위해서 가는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른 거지. 제사를 어떻게 뜨는 거냐 이거 공부하는 건 바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사를 어지간하면 추석에는 제사를 안 지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은 정초에 우리가 정월달이 올 때 1월달에 우리가 정월달에 한 번씩 우리가 천제를 올린다라든지 요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오는 초입세 근데 3월에 천제를 올린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천제를 올리면서 우리 조상들도 모두 길문을 열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사. 천제로 가야 됩니다. 홍이 인간들은 사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공적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조상들과 선조님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십사 하늘에 비는 겁니다. 홍익 인간들은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사람들이지 내 주위에 내 고장의 사람들도 천재를 내가 천재를 올린다니까 천재단에 가야 되나 그게 아니면 네 마당에서 해도 됩니다. 홍이 인간이 선자리가 천재를 올릴 수 있는 명당이다 이 말이죠. 네 집도 깨앉고 네 가게도 깨앉고 너희 집 옥상도 깨앉고 내가 바다에 나가면 바다가 내 명당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재를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산에 가면 산에가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집에서 하면 집이 크게가 명당이 되는 것이고 천손들이 있는 곳 홍이 인간이 있는 곳, 지도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네가 죄를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 천제를 올려가지고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 이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있었던 우리 선조님들의 이는 이게 우리가 노력했음을 감사히 여기고 이는 길을 다 열어주셔서 크게 공덕을 입었으니 이 선조님들이 아주 해탈하고 전부 다 큰 법을 가져와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윤회를 해서 큰 일을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 극락왕생한다 그래? 뭐 이렇게 해탈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달라고 길문을 전부 다 열어달라고 하늘에 우리가 제를 올리는 거지
이제 개인 개인 집안에 죄 올리는 거는 끝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집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올리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럼 우리 집안은 자동으로 그 안에 들어가 봅니다. 이제 뭔가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다니면서 죄를 올리는 데를 한 번씩 만행을 다니며 살살 봐요. 이렇게 보면 빈상이에요. 초상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죄를 받아 몰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자손이 찾으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 게 전부 다 텅텅 빈 데가 70% 이상입니다. 헛제사 지내는 거죠.